안녕. 안녕하세요. 나노메이커 라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초간단 RC카 만들기 영상을 업로드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RC카 시리즈 두 번째, 새로 나온 링비카2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링비카2는 3V로 동작하는 견고한 360도 서브모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려 4시간 동안 동작이 가능하고 라인 트레이서 모듈, LED 모듈, 빛 추적, 무선 조종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다양한 레제 샘플 코드를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자, 그럼 이 링비카를 조립하러 가보실까요? 구성품을 먼저 설명드리면, 본체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부품과 휠 2개, 그리고 뒤쪽을 지지해주는 캐스터 볼, 나사 5개와 작은 나사 6개, 본체와 확장 모듈을 연결할 수 있는 쉴드, 선과 서브모터의 2개가 있습니다. 조립을 시작해볼게요. 이 날개 같은 모양의 옆판을 지지해주는 부품인데, 뾰족한 부분이 있고 그냥 좀 둥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뾰족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서브모터를 보시면 축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축이 있는 부분을 뾰족한 부분에 이렇게 맞닿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뒤쪽에 나사를 장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여기 조금만 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나사가 있는데 요거를 장착해 줄게요. 넣어서 조금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장착할 때는 딱 들어가고 나사 하나를 더 가져와서 좀 지지를 해준 다음에 드라이버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뒤에 나사가 박혀 있고 앞에는 이런 형태로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바퀴가 이렇게 됐으면은 바퀴가 양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맛볼 수 있게, 그러니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돼야지 바퀴가 굴러가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바퀴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마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뒤에 꼽아주시면 됩니다. 꼽아서 옆면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마주볼게 해서 축이, 서브모터 축이 뾰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립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를 조립해 줄게요. 바퀴에 보시면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평평하게 돼 있어요. 서브모터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꼽으면 딱 들어가요. 이게 그 다음에 뾰족한 나사로 이걸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뭔가 자동차의 모습이 되어가죠. 그 다음에 확장보드라고 있어요. 여기 LED도 있고 스위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 선을 먼저 연결해 줄게요. 근데 고정되는 부분이 있는 곳을 여기 보면 맞죠? 이렇게 딱 모양이 꼽아주면 이렇게 딱 꼽아져요. 이거를 꼽히네? 이걸 이렇게 꼽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꼽히긴 꼽히는데 안 맞죠 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맞게 해서 꼽아주시면 됩니다. 지워.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 캐스터 볼을 이렇게 놓으면은 구멍이 맞아요. 리벳 두 개가 있는데 이 리벳 플라스틱 리벳으로 고정을 해줄 건데요. 그냥 꼽으면 돼요. 여기는 쏙 고정하면 고정 끝. 이게 바퀴예요. 여기다 꼽으시면 안 됩니다. 이 토끼 모양처럼 된 부분에 이걸 꼽는 거예요. 이게 밑에 부분을 지지해주는 밑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B를 지지해주는 뒷판, 그 다음에 이게 앞판. 여기 보면은 홈이 다섯 개 나 있죠. 이 부분이 앞판입니다. 여기 보면 꼽혀요. 이렇게 딱 이렇게 꼽히는 부분 앞판. 그래서 이걸 이제 다 조합해 주시면 돼요. 뒷판, 밑판, 앞판, 확장보드, 서브모터 두 개, 이걸 이제 조립해 주시면 되는데, 한쪽에다가 밑판을 이렇게 토끼기가 뒤로 가게 해서, 그리고 볼이 밑으로 가게 해서 밑에다 꼽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밑판을 제일 밑에 부분 일자에 캐스터 볼이 밑에 가도록 해서 토끼기가 뒤로 가도록 해서 꼽아주시면 되고, 이건 뒷판이에요. 뒷판. 뒷판은 뒤에다 꼽으면 돼요. 이렇게 세로로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꼽고, 앞판은 구멍이 다섯 개 있는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고, 확장보드는 LED 있는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해서 여기 두 개가 있거든요. 구멍이 홈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다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쪽은 완성이 됐죠. 옆판을 이제 덮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잘 조심해서 조립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조립이 이게 처음엔 좀 뻑뻑해서 잘 안 들어가는데 잘 요령껏 맞추면 잘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 쇠막대가 있어요. 쇠막대를 가운데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제일 큰 나사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생긴 나사가 있어요. 이걸 여기다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지를 해주는 거죠. 이 링비카 본체를 마이크로비터 연결해야 돼요. 보시면 나사 구멍이 다섯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이크로비터에도 다섯 개가 있습니다. 구멍이 올려놓은 다음에 나사를 다섯 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마이크로비트와 링비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섯 개가 더 꼽았죠? 뒤에는 배터리가 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확장보드, 서브모터 두 개를 연결하는 핀인데 이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배터리는 배터리를 여기다 꼽아주면 되는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데 스프링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선을 이렇게 쇠막대 밑으로 선을 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링비카 본체를 쏙 하고 들어갑니다. 핀을 꼽아야겠죠. 뒤에 세 개의 선과 세 개의 핀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면 한 개는 이렇게 꽈져 있는 선이 있고 두 개는 이렇게 평평한 선인데 이 꽈져 있는 선을 보시면 노란색과 빨간색과 검정색이 있어요. 노란색은 신호를 보내는 선, 빨간색은 전압이 흐르는 선, 검정색은 접지가 되는 선이에요. 그라운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0VG라고 있어요. 0번에는 노란색을 꼽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숫자는 노란색. 요 기준으로 맨 왼쪽 0번에는 노란색을 꼽아주시면 됩니다. 확장보드 선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앞면을 기준으로 왼쪽에 서브모터 선을 보면 이게 왼쪽 서브모터 선이거든요. 이 노란색을 숫자에다가 1번에 왼쪽에 꼽아주면 돼요. 그 다음 남은 거는 노란색을 숫자에 해주면 완성.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그럼 끝. 예쁘죠? 켜볼까요? 안 오신 것 같은데 이거. 어? 움직인다. 어? 누가 해놨어 이거? 어? 누가 해놨지 이거? 완성입니다. 좀 해줘. 완성입니다. 완성! 완성입니다. 보셨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RC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코딩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기 아주 안성맞춤이죠? 그럼 여러분, 저희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